교만과 겸손. 세상에 겸손보다 더 큰 덕은 없습니다. 교만은 내재된 많은 지식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겸손은 적은 지식으로도 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많은 지식보다는 겸손이 낫고, 겸손한 침묵보다는 행동이 낫습니다. 쉬운 것을 어렵게 말하는 것은 교만의 사치요,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하는 것은 겸손의 저축입니다. 오만한 마음에는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으나, 겸손의 그릇은 늘 비어 있어서 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내려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올라간 것입니다. 내려갈 수 있는 마음은 행복합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느 학교의 한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학교 마당 한 구석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페인트공에게 교장실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 칠장이는 교장실 위치를 친절히 가르쳐 주며 한 시간쯤 후에 교장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일러주었습니다. 그 부자가 한 시간 후에 교장실을 찾아갔더니 비록 옷은 갈아입었지만 분명히 칠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칠장이인 교장에게 학교에 긴히 필요한 금액을 자세히 묻고는 돌아갔고 얼마 후 그 금액 전액을 기부금으로 보내왔습니다. 교장이면서도 작업복을 입고 허드렛니를 하는 교장의 겸손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성품과 삶의 자세를 겸손이라 부릅니다. 말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22편 26절.